안녕하세요. 나 지난 시간에 칭팡워 파이저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중국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둘, 셋, 김치. 요거를 중국인들 어떻게 하는지 바꿔볼게요. 요거는 우리 표현이고요. 자, 찍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김치. 중국어 표현으로는 이, 二, 三, 茄子 하면 이미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 二, 三, 하나, 둘, 셋 하는 거 똑같고요. 문장 끝에 茄子. 근데 여기에 번역할 때 가지라고 써놓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는 그냥 김치 써놨는데요. 사실 茄子는요, 무슨 뜻이에요? 김치 아니고 茄子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김치만큼이나 중국인들의 치에즈는 조금 되게 일상적인 반찬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치에즈 하면 가지. 그 보라색 가지 있잖아요. 치에즈. 같이 해볼게요. 1, 2, 3, 치에즈라고 쓰시면 하나, 둘, 셋, 김치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됩니다. 요럴 때. 1, 2, 3, 치에즈. 그리고 치에즈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은요. 이런 게 있어요. 笑一笑. 자, 웃어요. 샤오이샤오. 샤오는 웃을 소자예요. 그래서 웃어요. 근데 중간에 왜이 붙으면 좀 웃어요잖아요. 자, 여러분 좀 웃어요. 샤오이샤오. 다자 샤오이샤오. 하나, 이, 二, 三, 샤오이샤오. 써도 되고요. 그 중국인을 좀빵 터뜨리고 싶으면 이런 것도 돼요. 이, 二, 三, 첸.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첸.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리고 연초에는 중국 친구들이 장난으로 이, 二, 三, 빠차이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좀 돈과 관련된 거. 첸. 그 다음에 우리 왜 꽁시 빠차이 할때 빠차이 해도 입모양은 똑같아요. 첸, 빠차이, 茄子, 샤오샤오. 전부 다 약간 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거. 우리 그 빠차이 87. 파차이, 이것도 쓰셔도 좀 재미있게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대중적인 표현은 이, 二, 三, 치에즈가 제일 대중적이에요.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방금 연습했던 거 샤오이 샤오 있었고요. 그다음 사진 찍을 때쓸수 있는 표현 중에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사진을 찍어. 그래서 내가 찍어준다고 했어. 근데 부부가 막 뒷짐지고 막 멀찌감치 막 멀찌감치 막 이렇게 있으면 아유 좀 붙어요 붙어요. 카오진이디엔. 칭자는 빼고 할게요. 네이티브 같지 않으니까. 카오진이디엔. 카오진. 카오진이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어라. 카오진. 가깝게. 카오진이디엔. 님은 카오진이디엔. 좀 붙어봐요. 그리고 단체 사진 찍는데 막한 명만 저쪽에 있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애 데리고 와야 되니까. 니 카오진이디엔. 좀 가깝게 붙어봐요. 카오진이디엔. 그리고 단체로 좀 찍읍시다. 라고 쓰려면, 워먼 허잉 봐. 자, 워먼. 아는 표현이고요. 바짜도 아는 표현이에요. 가운데 있는 허잉. 합 촬영. 합해서 잉 찍읍시다. 워먼 허잉 봐. 워먼 허잉 봐. 우리 함께 찍어요. 워먼 허잉 봐. 다 같이 한꺼번에 시작. 워먼 허잉 봐. 없으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스샷 뜰게요. 여러분 쭉다 같이 있고. 자, 이, 二, 三, 茄子 하고 찍으면 되고요. 그쵸?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여러분 이름 다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일다 나오게. 워먼 허잉 봐. 다 같이 허잉 합시다. 여러분 웃으세요. 샤오 이 샤오. 이, 二, 三, 茄子, 发财.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아, 안 찍을래, 안 찍을래. 뭐, 푸샹 허잉. 같이 찍고 싶지 않아. 하오하오. 카오진 이디엔. 가까이 와서 찍어요. 하오하오.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친구한테 알려주세요. 한국에서는 김치라고 한다고 그럼 걔 따라 할 거예요. 1, 2, 3, 김치. 그럼 걔네들도 김치. 好好, 今天我们讲到这儿，大家都辛苦了，笑一笑，웃으면서 끝낼게요. 大家都辛苦了，下次见。